시간은 이제 3쿼터 1분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석 상상대로 아직까지 많은 공격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크린 이용하면서 수비가 바뀌었고요. 클라크와 잭슨. 클라크가 하죠. 1초 어렵게 올려놓는데 양팀 모두 잘 치르면서 퍼펙트합니다. 김선영 빌렸어요. 아웃넘버 잭슨입니다. 잭슨 득점. 정면으로 두경민 하고 들어가는 한여절 때 잭슨이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도 빠른 스피드 김영환 여유 있게 좁은 공간 라클립 올라갈 때 블록. 양재석에게 잭슨 맞고 있고 대단히 쪽으로 이동 다시 두 명 세 명을 딱 돌리고 플락이야. 한전지 모르겠습니다. 리어 판독을 지금 받아들였어요. 자. 네. 야, 이거는 네, 내려간 건지 경력 뽐내는 경기가 많은 김우람입니다. 최고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던 애니세 공격도 번번이 막혔고 수비까지 저술해 쉽게 3점포를 허용했습니다. 지난 시즌 1위를 차지했던 명문팀 KCC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크린 요청 잭슨이 받아주고 반대로 돌아가다 흘립니다. 아, 자 여기서 예. 또 잭슨이 가 세게. 아 잭슨이 주고받네요. 예, 열심히 하네요. 자 잭슨 다시 뒤쪽으로 터치패스 김종범입니다. 예. 스위치 디펜스거든요. 아, 자 장재석이 막는 가운데 잭슨이 접근해서 훅슛 김종규 앞에서 빠르게 올려놓습니다. 라킴 잭슨의 도전. 이제 아, 이거, 이번 거는 창원 LG 데미지가 좀 있겠어요. 과정이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해지는. 그렇죠. 네, 뭐 허운 선수 외에 또 이제 포드라인 좀 좋은 선수들 좀 있고요. 네. 그러겠는데 빅맨이면서 큰 선수들은 없어요. 네. 뭐 있는 돌파. 네, 잭슨 선수 열심히 하죠. 올해 사실 케이 반대로 보냅니다. 건어 파고듭니다. 인드라인 따라 뜁니다. 올려놨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잭슨 나눴던 슛이었고 이제는 뒤로 빼줍니다. 김영환 양동원이 반짝 붙어있고 쳐넣고 던졌지만 실패. 그리고 김정보 탑에서 달려나서 패스 선택이에요. 윌리엄스 빼줬어. 들어가는 거고요. 김영환 잭슨 쪽으로 줬고 이어서 윌리엄스 바로 뺏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재도에게 이공이 다시 갑니다. 보세요. 골 밑에 라킴 잭슨 초경 동작 이후에 다시 도전. 다시 김영환. 군의 외빈 선수가 뛰고 있는 인포터고 김이 연습한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벌써 14득점째. 투맨 게임 시도에 윌리엄스 잭슨을 선택했고 골 밑. 김승원. 최창진 빼줬어요. 다시 이어서 잭슨의 테다카 길게 뿌려줍니다. 김영환 달려들어갑니다. 슛모션 라운드 패스 잭슨 포스업 폭슛 윌리엄스 들어오는 잭슨 쪽 외곽 찬스 김정범 네. 김영환이 잭슨 쪽으로 앞에 힌츠 넣고 올라갑니다. 네. 도전 득점 선수니까요. 잭슨 샤클락 4초 3초 2초 잭슨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아스카 두 점 짧았어요. KT가 추격전을 펼칩니다. 엘리오프레 SK에서 벌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경원 감독이 상당히 답답한 것 같아요. 예, 김승환 아, 좋은 맞아요. 패스를 잭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예, 최근에 두 점 짧았어요. 잭슨의 허슬 플레이 공격 왜 라킴 잭슨 잭슨의 돌파 시도 돌면서 올려놓는 해줍니다. 김영환 스크린 밖 오른쪽으로 파고드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천대현 잭슨의 공격력 어떨까요? 이번엔 두 점 5초 4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킴 잭슨 직접 들어갑니다. 라킴 잭슨 김영환에게 오른쪽 파고듭니다. 다시 잭슨에게 골밑 리버스 7명까지 이어졌습니다. 라킴 잭슨 한 번 더 올려놓습니다. KT의 공격 잭슨 오른손 레이업 정확히 3쿼터엔 잭슨의 덩크를 이끌어낸 패스가 1번이었습니다. 외곽에서 이재우 이재도 먼저 석점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라킴 잭슨 리바운드 따릅니다. 오늘 뭐 아주 확실하게 가져가네요. 잭슨 선수 오늘 본인의 친정팀인 양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득점력을 뽐냈던 경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화이트입니다. 마스패스 윌리엄스 아, 자신의 타이밍을 KT가 지금 석점을 8개를 던져서 한 개 성공했습니다. 골밑 잭슨 성공! 조금 쉬어서 그런지 3쿼터에 힘을 내네요. 예. 1쿼터의 모습을 재현하는 김선영의 돌파였고요. 잭슨 스페이버! 골밑으로 재빨리 잭슨! 아니 그 포스트에서 많이 안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영환 들어와 있고요. 라킴 잭슨 그리고 윌리엄스 이재도와 김정범
KT의 공격. 김우람의 패스. 라킴 잭슨. 잭슨 올려놓죠. 자, 화이트와 한번 아이솔레이션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잭슨 성공해요. 네. 올라갔군요. 인사이드. 아 좋아요. 김종범이 잭슨에게 북슛이죠. 아 김종범. 네. 점프럭합니다. 네. 자 잭슨 쪽으로 좋고요. 박상호. 박상호의 상처파. 네. 그리고 양동근 선수 혼자 아이솔레이션 오펜스 아닙니까? 네. 네.